자, 이제는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 내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으셨는데, 올해 2022년 증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뭐 쉽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네. 뭐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증시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았던 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연초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미국과의 디커플링 관계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외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일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정권 교체도 있고 뭐 새로운 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5천도 가게 만들겠다 하니까 한번 뭐 그런 것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도 올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뭐 고점에서 크게 물린 것은 기회일 수 없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뭐 제가 위기에서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와 함께 뭐 대형주도 일부 그동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반등할 추세가 좀 반등으로 좀 돌아갈 추세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조정 구간에서 차분하게 올해 중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요. 첫 거래일 뭐 수급이 좀안 좋은 상황이지만 첫두달 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들이 또 증시에 또 하락을 많이 기대하면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증시가 또 크게 안 떨어집니다.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도 이제 첫 거래일 날에 뭔가 흐름을 이렇게 딱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어제 제가 좀 봤더니 뭐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몇개 보여서 오늘 그런 개별주 장세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뭐 연초에도 비슷한 양상, 개별적인 종목 장세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걸좀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좀 본다면은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뭔가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주식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제가 이 시간대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 있었죠. 뭐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께 골프 치냐. 골프전도 실적이 매우 좋아요. 뭐 그런 것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골프전 말고 제가 개별주 중에 한 종목을 조금 어제 흐름을 좀 보면서 봤던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 뭐8% 이상 올랐었는데요. 뷰웍스라는 주식이죠. 기업이죠. 뷰웍스라는 기업. 요즘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좀 되고 있는데 요 회사를 보면은요. 초고해상도 카메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이에요. 세계 1위. 그 메타버스나 뭐 핵심 그런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카메라일 텐데 또 보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 또요 회사가 삼성전자, 뭐 LG나 이런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용 카메라를 연간 한 5만 개가량 생산을 합니다. 또 뷰웍스가 제조하고 있는 1억 5,200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가 또 삼성전자, LG전자에 모두 사용되는데 이런 산업용 카메라의 중요성은요. 3차원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더욱 수요가 커지겠죠. 수요가 줄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뭔가 보면은 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정도, 반도체에서 이제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보면은 뭐 이제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많이 깔리게 되면은, 그 속에 뭐 고장난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비파괴 검사죠. 비파괴 검사.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비파괴 검사가 쓰이게 되어 있는데, 뭐 전기차가 이게 고장 난 건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뷰웍스의 또 디텍터가 쓰이게 된다면은 뭐 시장이 앞으로 좀 10조 이상의 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은요 된다면요 이런 뷰웍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카메라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조정 의심하다 좀 관심을 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이 기업이 이제 골프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보면은 카메라 센서가 이게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공의 궤적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공이 탄도와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흐름들을 읽을 수 있는 그 카메라가 바로 이 뷰웍스가 만들고 있는 그 카메라다 말씀드리면서 또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한 18% 정도, 또 영업이익은 이런 코시국 상황에서도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판단이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뷰웍스에 대해서 코스닥이 좀 작은 기업인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뷰웍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올해도 네. 좋은 전망과 또 시장에 대한 힌트,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